하루 2분 에듀윌 소식을 한눈에 11월 7일 월요일 에듀브리핑 출발합니다.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의 상당수는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공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에듀윌의 공인중개사 수험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.6%가 투자를 위한 공부를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어 미래에도 유망할 것 같아서 50.3%, 창업 및 취업, 이직을 위해서 27%, 평소 관심 있는 자격증이어서 19.5%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. 합격 후 자격증 활용 계획에 대해 묻는 답변은 사무소 개업이 44.3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업이 27%의 응답을 얻었습니다. 에듀윌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실제 많은 사람들이 1년 내 동차 합격을 목표로 시험을 준비한다며 충분한 학습 시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따라간다면 더 짧은 시간 내에도 합격할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고 설명하면서 직장 생활과 육아 등 학습 시간 확보에 부담을 느낀다면 1차와 2차 시험을 나눠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이상 오늘의 에듀브리핑 마칩니다.